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NTD 경험을 좀 발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슬라이드는 영어로 했고 말은 우리말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NTD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레프로시나 또 트라코마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에 있는 NTD, 아까 저 크리스토퍼 교수께서 17개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제 전공 분야의 것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NTD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NTD는 아니지만 말라리아도 예전에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는 플라스모디움 그 사람 감염시키는 다섯 종 중에 비박스 형태였고 이게 마지막 환자가 79년에 발병하고 없어져서 우리나라 이제 말라리아 프리다 그랬는데 90년도에 인덱스 케이스가 다시 생기면서 리이머징해서 많은 해는 2000년, 99년, 2000년에는 4,000명까지 발병했고요. 지금은 500명, 600명 정도 매년 발생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아직 우리나라는 없애지 못한 유행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매개성 기생충, 우리 보통 Soil Transmitted Helminths에서 STH라고 그러는 게 있고요. 이 STH는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ST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 매개성이고 이게 모드 오브 트랜스미션이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이 세 가지가 늘 이렇게 믹스드 인펙션 상태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STH를 이게 옛날에 기생충 왕국이었다는 게 이게 많았던 거고 지금 기생충을 성공적으로 없앴다는 게 이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사상충이라고 그러는 림페틱 필라리아시스 이게 옛날에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일리미네이션 오브 디지즈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NTD 중에 푸드본 주노시스로 분류되는 리버플룩 디지즈 우리말로는 간혹충증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크로놀카이시스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TD 중에서 파라시틱 헬민스에 의한 NTD 중에서 이 두 개는 성공적으로 없앴고 요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가급적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H는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프리밸런스도 높았지만 STH의 문제는 프리밸런스가 높기도 했지만 모비디티, 그러니까 감염 양이 적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는데 감염 양이 많으면 이건 한 시리어스 서지컬 케이스로 발병하는데 그런 것들이 감염률도 높았고 감염률도 높고 감염 양 때문에 모비디티 그러니까 질병 상태의 감염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인데요. STH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STH를 없애기 위해서 1965년에 기생충 질환 예방법, 이게 영어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말로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1년에 두 번 전국의 학교 학생들을 검변을 해라. 그리고 양성자는 투약을 해라. 그런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분 비료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투약과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를 만들어라.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생충박멸협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이 이거 시작할 60년대에는 아주 심각한 보건 문제로 결핵.
그리고 가족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충 관리 세 개가 이제 보건 사업으로 국가적인 어젠다로 채택이 돼서 조직적으로 시행을 이제 상당 기간 하게 됐습니다. 근데 65년도에 법은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이거를 시작하는데 시작을 처음 시작할 때 목돈이 드는데 그 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돈을 결국 68년도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옵니다. 일본이 기생충 관리 성공을 하면서 이제 외국을 돕는 거를 시작을 하자, 기생충 관리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창기 자금을 일본 도움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 법에 시행된 그 학생 건변 사업과 집단 구충 사업을 69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도부터는 새마을 운동하고 이게 연계돼서 이제 하게 되고요. 새마을 운동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거의 특징은 이 검사를 결국은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끝내는,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지속하게 돼서 맥시멈 25년을 전국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좀 테크니컬한 거, 그러니까 검변하는 인력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변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충제를 줘야 되니까 약 개발하는 게 이제 국산화, 원료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제약회사가 같이 시행하면서 싼 값에 구충제를 공급해주는 이런 게 이제 같이 반영이 됐고요. 이 학생 검변하고는 별개로 전국적인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71년부터 매년 5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population based 샘플링에 의한 국가 통계 자료로 이렇게 쭉 만들었고요. 전부 2012년에 마지막으로 해서 8번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자료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물론 경제 성장 많이 됐고 소득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기생충 없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소득 올라가면 국가 사업 안 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경제 성장이 돼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8번 시행한 검변 전국 실태조사 검변 자료입니다. 이게 보면 뭐 그 쭉 여기서 중요한 것만 두 개만 말씀드리면 회충만 보면요, 회충이 71년대 55%였습니다. 40%, 10% 이렇게 내려가서 80년대 초반에 10%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지금은 이런 수준으로 0.0 얼마로 내려가고요. 이제 뭐 같은 STH 그룹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컴 같으면 아예 이제 0으로 내려가고요. 파라고니무스도 0으로 내려가고. 이 크로놀키스가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 남아 있는 NTD 이게 이제 아직도 2% 수준에 있고 마지막 12년도에 한 전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충난 양성률이 2.6%인데 그 중에 2%가 이제 간혹충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없애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장내 대변 검사를 통한 뭐 장내 기생충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는 수준으로 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거는 전체 충난 양성률하고 회충 충난 양성률을 이렇게 플로팅 연도별로 플로팅 하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을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80년대 초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고요. 에그 포지티브 레이트가 이때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이 대개 3,000불 수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STH는 인분을 비료로 주는 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재감염의 원인 제공이 되는데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환경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은 88년도 올림픽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화장실 정비가 상당히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올림픽 때문에 화장실 보급되는 매스하게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그 88년보다는 그 훨씬 이전에 아스카리스는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밸류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이 효과가 매스 트리트먼트에 의한 리인펙션 컨트롤에 의해서 그 화장실에 의해 그 인분 비료 사용이 줄어든 것보다 더 먼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생충 박멸협회에 대한 소개인데요. 기생충 박멸협회가 결국은 1983년도에 한국건강관리협회로 트랜스폼됩니다. 기생충 박멸협회가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할 일이 타겟이 없어지면서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제 그래서 지금은 검진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바뀌었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 뿌리가 기생충 박멸협회였기 때문에 아직도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생충 관리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하도록 전염병관리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많았을 때 그 저희 대학에서 회충에 관한 연구한 거를 간단히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 구체적인 뭐 내용은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옛날에 이런 모습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이건 뭔지 다 아시죠? 인분 비료를 밭에 지금 야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간간이 이렇게 회충을 구토해서 이제 회충을 이 구토한 환자들을 보니까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그거를 이기는 게 회충은 이미 나왔으니까 끝났거든요. 구충제 안 먹어도 되는데 이 트라우마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1년에 세 번, 1년에 여섯 번 이렇게 쭉 같은 대상을 두고 투약을 했을 때 충난 양성률의 변화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줄수록 빨리 많이 내려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웜 버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개월 단위로 계속 투약을 같은 집단을 두고 1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2개월 단위로 투약을 쭉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2개월 단위로 투약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아스카리스 뉴 에그 프로덕션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아스카리스가 에그 투 에그 사이클이 10주거든요.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이제 했을 때 이런 필드워크를 했을 때 결론이 1년 단위 투약은 매스 트리트먼트는 임팩이 적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1년 두 번 정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스카리스 에그가 한번 흙에 들어가서 오염이 되면 적어도 2년은 감염력을 유지하더라.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그 필드워크에서 했던 리서치 경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SDH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없앴고요. 림페틱 필라리아시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건 브루기아 말라이에 의한 거고 그 마이크로 필라레미아라고 그래서 새끼를 이제 혈액에서 검사를 하는데 자충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보고에 따라서 2%에서 26% 정도 있었습니다. 엘레판타시스 환자도 주로 다리에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심한 환자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하여간 제가 이 두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직적으로 다이에틸 카바마틴 테라피를 매스로 해가지고 라스트 마이크로필라레미아 케이스가 2000년에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매스 서베이를 했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WHO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롤로지 테스트를 래피드 키트 가지고 해서 2005년에 이제 서베이를 해서 시롤로지도 네가티브다. 포지티브가 더 이상 없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2007년에 우리가 일리미네이션 오브 림페틱 필라리아시스를 선언했고 그게 이제 WHO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없어진 질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카이시스고요. 이건 푸드본입니다. 물고기가 매개하는 거고 남쪽에 많고 이거는 프라지콴텔로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CDC가 현재 이거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휴먼 콜란지오 카시노마 그러니까 담도암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확인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션와이드 서베이에 의하면 전국 평균적으로 크로놀키스의 충난 양성률이 지금 2% 수준에 있다. 전국 평균이 그렇고요. 이거는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고 있는 데 집중해서 분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제 감염자는 더 많습니다. 2%보다는. 이게 살아있는 성충이고요. 이게 이제 엔데믹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서 투약해가지고 뽑은 충체 한 사람 겁니다. 이게 한 사람 거 한 사람 거. 그래서 보면 이거 보면 시꺼먼 거는 늙은 충체고요. 요 빨간 거 이런 것들은 젊은 충체고 요거는 중년이거든요. 이게 크로놀키스 에이지가 사람한테 들어가면 한 30년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충체가 많은 사람 지금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두고 벌레에 걸렸다는 설명이 됩니다. 늙은 것도 있고 중간 연령층도 있고 젊은 연령층에 충체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개하는 물고기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민물고기인데 손가락만한 거 큰 게 아니고 잉어 붕어 이렇게 팔뚝만한 게 아니고 손가락만한 물고기가 사실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뭐 이렇게 먹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먹는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태국에서 이제 코이플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 코이플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이제 물고기를 요리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태국에서도 간혹충의 주요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CDC가 그 2006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2만 4천 명을 엔데믹 포커스에서 했더니 유행지는 아직도 20%의 양성이 나오더라 그런 데이터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남쪽에 많습니다. 경상남도가 1위, 전라남도가 2위,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3위 해서 요 세 개 지역이 크로노키스의 핫스팟으로 해서 현재 CDC가 열심히 아직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TD 컨트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를 어떤 레슨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방법은 액티브 디텍션 앤드 매스 드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MDA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자연 상태로 이렇게 경제 개발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일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질병 퇴치를 훨씬 빨리 앞당긴다. 그건 명백하다는 거고요. 셀프 드립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로 NTD, 그러니까 STH의 프라이어리티를 65년에 법을 만들 때 사회가 프라이어리티를 줬고 새마을운동과 다른 보건사업과 더불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거 빨리 없애야 돼. 우리 애들 이 기생충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그런 동기유발이 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린 뭐 하면은 굉장히 극성맞게 잘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게 굉장한 시너지를 봤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을 커버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남아있으면 거기서 다시 시딩이 될 텐데 전국을 커버했고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서 사업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한 기간을 충분한 규모로 한 거죠. 그거 없어지죠. 그러고 났더니 이거 우리 하니까 되네.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수세식 화장실 비롯한 워시 프로그램 이런 게 다 같이 됐고 물론 뭐 인컴 올라가고 하이진 좋아진 거 이거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이런 건 이제 부스팅 효과지만 저는 이 셀프 드립은 액티브 디텍션 앤 MDA 이게 이런 이 아래 있는 파트 그 컴포넌트보다 더 중요한 컴포넌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NTD라는 게요. 니글렉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니글렉트 하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 질문을 던져 보고 싶고요.
스테이크홀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걸 다 필요하니까요. 여러 스테이크홀더가 있는데 저는 이런 펀더 뭐 기술 가진 사람, 뭐 지식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제약회사 그런 거의 니글렉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셀프 니글렉트가 키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니글렉트를 오버컴하면 그다음 문제들은 그래도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